2014년 10월 18일 새벽, 연인이 차를 타고 가다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웨버카운티 주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두 사람, 토니 베어드와 그녀의 여자친구 빅토리아 애슐리 멘도사. 둘은 자주 다퉜고 언제나처럼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 몇 시간 후 빅토리아의 친구는 빅토리아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내가 토니를 살해했다고. 친구는 그런 농담 재미없다고 믿지 않다가 빅토리아의 말에 서둘러 9일에 신고한 뒤 그녀가 말해준 장소로 향합니다. 빅토리아와 차를 찾은 친구는 조수석에 혈흔투성이로 앉아 이미 사망한 토니를 목격합니다. 구급대원과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 역시 조수석에 앉은 토니를 발견했습니다. 토니는 빅토리아가 휘두른 날카로운 얘기로 인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총 46번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5년 정도 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토니와 빅토리아는 소년원에서 만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착하고 친절한 토니의 가족들은 빅토리아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제2의 딸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빅토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줬던 토니를 왜 살해했던 걸까요? 토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잘 웃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토니를 좋아했습니다. 토니는 가수가 되기를 꿈꿨고 그만큼 열정도 컸기에 모두들 그녀가 꿈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죠. SNS도 활발히 하며 자신의 활동 등을 사진으로 올려 많은 이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토니는 또래 친구들도 많았지만 본인보다 연상인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리곤 했죠. 그러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일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경찰에게 차를 수색당하게 됐고 나쁜 풀 아시죠? 말아서 피우는 그게 차량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소지자도 그렇고 다들 성인들이었기에 아직 17살로 미성년이었던 토니가 자신의 것이라고 알립니다. 본인이 뒤집었으면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는 미성년인 자신이 받는 처벌이 약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토니는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소년원에서의 90일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는 게 토니는 너무 끔찍했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죠. 이때 빅토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1992년 10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년원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 서로를 채워줄 토니와 빅토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빅토리아도 결속력을 찾아 헤매이다 토니를 만난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빅토리아의 취미는 가사를 쓰는 것이었고 토니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죠.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고민도 나눴으며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 점점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토니가 밖으로 나가는 날이 되었고 토니는 빅토리아에게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남을 이어갔고 역시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빅토리아는 엄마의 암투병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토니에게 정말 많이 의지했습니다. 토니도 그녀를 챙겼고 토니의 가족들도 빅토리아를 챙겼죠. 빅토리아를 집으로 초대한 첫날 이후로 어렵지 않게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 사이에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토니는 친구들에게 빅토리아를 소개시켜줬고 친구들은 같은 그룹으로 받아들여줍니다. SNS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들의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변의 친구들도 토니와 빅토리아가 정말 사이가 좋다고 믿었죠. 보여지는 부분에선 그랬죠. 토니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엄청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빅토리아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한 토니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늘 토니가 혼자이길 원했죠. 빅토리아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시며 빅토리아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하는 빅토리아에게 토니의 가족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토니의 부모님은 빅토리아를 제2의 딸로 생각했고 잘해주었습니다. 빅토리아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행복해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옷을 구매하는 건 역시
가족들이 도왔습니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한편 빅토리아는 늘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토니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토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이 불안감은 질투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뭘 하는지 등등 전부 알려고 들었죠. 한 번은 토니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확인을 했고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며 화를 내자 오히려 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냐고 빅토리아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며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니의 행동에 불만을 표출하던 빅토리아가 어처구니없게도 토니의 제일 친한 친구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로지 토니에게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었죠. 그러다 아차 싶었는지 빅토리아는 이러다 헤어지겠다 싶어 토니에게 사과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과 메시지 영상도 찍습니다. 네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워서 미안하고 난 그녀를 싫어한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에 토니는 흔들렸고 빅토리아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한 모습들을 찍어 SNS에 게시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좋았는데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토니가 남자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죠. 무슨 관계냐? 바람 피우는 거냐? 아니다. 그냥 친구다. 이러며 언쟁을 벌이다 빅토리아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빅토리아는 그제서야 지금 일어난 상황이 눈에 들어왔고 토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토니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엄마를 불러달라 말합니다. 집에 찾아온 엄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토니가 만류합니다. 빅토리아에게 범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거라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빅토리아에게 기회를 주며 화해를 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토니와 빅토리아는 유타주 오그덴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니가 워낙에 성격이 좋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몰려들었고 그들과 술도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그런 걸 싫어했었죠. 그걸 지켜보는 내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토니가 친구들, 특히 남자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나 빅토리아 외에 다른 이가 토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빅토리아는 토니에게 이만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고 토니는 가기 싫었지만 언쟁을 벌이기 싫었기에 함께 자리를 떠나기로 합니다. 친구 한 명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고 친구는 집 근처에서 먼저 내린 뒤 그렇게 토니와 빅토리아는 차를 출발시켰죠. 출발한 차 안 두 사람의 언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토니가 빅토리아가 화를 내거나 하면 이렇게 맞서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맞서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빅토리아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나를 떠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비난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는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바람을 피웠네 어쩌네. 비난을 퍼붓는데 토니가 차를 멈추더니 소리를 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이젠 끝이야! 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빅토리아는 날카로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찌르고 또 찔렀죠. 토니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토니를 조수석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근처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시킨 뒤 빅토리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알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친구가 현장에 찾아왔고 혈흔투성의 빅토리아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혈흔은 전부 토니의 것이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빅토리아를 체포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시킵니다. 처음에 무죄를 주장하던 빅토리아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에겐 16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빅토리아는 판사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죄를 인정한 주된 이유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나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감옥에 있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하고 틱톡 계정이 있으며 1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감옥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 토니의 가족들은 정말 기함을 했죠. 토리아가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닫고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라면 이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떠오릅니다. 너무 다른 환경의 사람이 만나면 안 된다는 말. 믿고 싶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2036년에 빅토리아의 가석방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부디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 TV였습니다. (1981년 1월 5일에 일어난 트레이시 닐슨의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트레이시는 대학 신입생 때 만난 남편 제프리와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날인 1981년 1월 5일은 그녀의 21번째 생일날이었고 남편 제프는 다니고 있던 의과대학에 갔다가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쇼핑에 나섰습니다. 제프는 트레이시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기 전에 향수를 구매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기념하여 바닥까지 요리를 해줄 생각에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 제프는 침실로 향했고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침실 침대에는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는 트레이시가 엎드려 있었고 그녀의 목은 베어진 상태에 허리 위는 굉장히 많이 칼에 찔려진 상태였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들은 사건 당일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 트레이시는 심부름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정오경에 그녀가 집안일을 끝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후 그녀의 지인들이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로부터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이미 트레이시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두 이웃으로부터 어쩌면 용의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20대 후반의 남자, 175 정도의 키, 70kg 정도로 추정되는 몸무게, 하루 동안 밀지 않은 듯한 수염, 어둡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가진 남성이었으며 두 번째 목격자가 본인은 30대 초반에 177 정도의 키, 68에서 77 정도로 보이는 몸무게에 검은색의 짧은 머리 남성을 보았다고 전했지만 이들과 닮은 사람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문 역시 잠겨있던 상태였으며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나 강도를 당한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도구, 그 도구 역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딱 하나, 유일하게 밝혀지지 않은 인물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지문의 소유자는 결코 찾아내지 못합니다. 경찰들은 아파트 케이블 수리표를 발견하는데 그곳엔 케이블 보수 작업, 11시 51분에 작업을 한 직원 번호와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전표의 인물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수리용 수중을 빼돌려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누군가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공개됩니다. 따로 금품이 없어진 것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그녀의 열쇠고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열쇠고리에는 트레이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경찰은 살인범이 이 살인을 추억하기 위한 트로피로 그것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뒤 주 의원들이 지문자동 식별 시스템 법을 통과시켰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문의 주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트레이시가 살아온 날 중 가장 행복한 때에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시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애인과 결혼했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했으며 온전히 이 시간들에 행복하게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녀가 이런 분노에 바친 살인의 희생자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미해결 사건, 트레이시 닐슨의 2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힐사이드 스트레인저의 한 명인 케니스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매춘부로 일하는 어머니가 입양을 포기하며 그녀와 함께 살게 됐지만 생활고 때문에 결국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케니스는 태어난 지 3개월째가 됐을 때 프랜시스 시올리오노와 니콜라스 비안치에 의해 입양이 됐습니다. 그의 양어머니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그의 몽상에 대해 걱정했는데 몽상 말고도 지능은 평범한 이들과 다를 바 없으나 화를 자주 내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양아버지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어머니 프랜시스는 케니스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197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지만 고작 8개월 만에 갈라서고 맙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며 도둑질을 연이어했기에 어딘가 멈추지 않고 늘 이동해 다녔습니다. 1977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며 사촌 안젤로 부오노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둘은 많은 망상들을 공유하다 실제로 시행하기에 이르릅니다. 두 사람은 1977년을 시작으로 1978년 2월 중단될 때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11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둘은 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배회하며 가짜 경찰 배지를 이용해 자신들은 위장 수사를 하고 있다고 희생자들을 회유시킵니다. 처음엔 폭행과 강간을 저질렀지만 이후부터는 목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 방법들로 살인을 하기 위해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은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인 케니스는 경찰에 지원을 했고 경찰들이 살인범을 찾는 동안 경찰차를 몇 번 얻어 타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차를 얻어 탔던 케니스는 부오노에게가 우리가 저지른 11번째 살인에 대해 경찰들이 물었고 말을 꺼냈다고 알립니다. 부오노는 화가 났고 케니스에게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 워싱턴으로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둘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했지만 결국 케니스는 워싱턴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합니다. 워싱턴에서 좀 얌전히 지냈어야 할 케니스는 살인 충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979년 1월 12일 케니스는 두 여학생들을 납치하고 살해합니다. 그동안 살인의 뒤처리는 부오노가 했던 모양인지 케니스는 시신을 버린 다음날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케니스는 겁에 질렸습니다. 형사들이 너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케니스는 처음에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다중인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버티던 케니스는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살인사건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사형을 받기 싫었기에 사촌인 부원호를 팔기로 합니다. 배심원들이 사형에 대해 반대했기에 부원호는 가석방 자격 없는 6건의 살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을 살다 2002년에 사망합니다. 케니스는 1989년 9월 펜팔을 하던 여성과 결혼을 했으며 여전히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사건을 재판했던 판사는 최종 결정 때문에 이 사건은 사형이 적절한 경우라고 말하며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희생자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내던 부오노와 케니스는 정말 살인을 즐겼던 듯합니다. 그렇게 살인을 즐기던 그들이 체포되어 형을 받으려 하니 공범을 팔아 사형을 면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추합니다. 유명한 연쇄살인범 힐사이드 스트렌저라 불리운 부오노와 케니스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으로 절친을 살해한 캔디스 몽고메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80년대 텍사스에서 살던 캔디스 윌러는 삶을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고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러며 몇 명의 남성들을 만났지만 그녀가 원하는 남성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펜 몽고메리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딱히 그녀의 마음에 차는 외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능력이 있었고 부자가 될 사람이었기에 펫을 택했습니다. 펫은 캔디에게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79년 역시나 펫은 돈을 많이 벌었고 부부는 아들과 딸을 낳은 뒤 그들이 꿈꾸던 집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캔디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에 꿈꾸던 집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삶 자체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베티 포메로이 고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베티는 앨런 고어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는 소심하고 따분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부부가 딸을 낳고 나서 베티는 자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시절에는 산후우울증에 대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의사는 매번 처방을 해주고 그냥 돌려보내곤 했답니다. 산후우울증이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아기가 찾아왔고 이것은 베티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 앨런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의사들 역시 곧 베티가 좋아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나빠져갔습니다. 다시 캔디의 이야기로 돌아와 그녀는 삶의 재미를 불어넣기 위해 불륜을 택합니다. 캔디는 바람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앨런과 베티 부부를 발견합니다. 전에는 베티를 친구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레이더에 베티의 남편 앨런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그를 몇 주간 파악하던 캔디는 앨런에게 다가가 아주 쿨하게 혹시 바람 피울 생각 있냐고 물으며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관계만 가끔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앨런은 처음엔 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고 가끔씩 모텔 같은 곳에서 만나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캔디의 예상대로 이 관계는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녀에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상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신의 불륜 이야기를 하며 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 순간의 행복을 쫓던 그녀는 앨런에게 시들해졌고 새로운 애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남 때처럼 앨런에게 쿨하게 끝내자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상호 동의하에 헤어졌습니다. 둘은 헤어졌지만 가족의 친구 관계는 계속됩니다. 어느 날 고어 부부의 딸이 몽고메리 부부의 아이들과 어울려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은 방학 성경학교의 주였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티는 그곳에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다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캔디는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하루 더 재우기 위해 베티의 집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베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캔디는 베티가 아기를 돌보느라 아마 전화를 받지 못한 걸 거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베티의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1980년 6월, 캔디는 베티의 딸이 자신의 집에서 묵을 수 있는지 허락을 받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캔디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티의 남편 앨런과 바람을 핀 사실을 베티가 알아냈다는 사실을요. 베티는 캔디를 추궁했고 캔디는 이제 완전히 끝난 사이라고 했지만 베티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앨런은 출장을 간 상태로 그 지역에 도착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베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아이들과 베티를 확인하려 합니다. 앨런은 캔디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캔디는 자신들의 자녀들과 앨런의 딸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베티는 아침 10시경에 봤다고 모두 다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앨런의 전화를 받았던 이웃들 역시 별 이상 없어 보인다고 그에게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앨런은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앨런의 이웃에 사는 리차드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앨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고 다른 곳을 확인하다 집안에 탈수 증상을 보이며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상함을 깨달은 리차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베티를 발견했습니다. 베티는 피에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집은 강제적인 침입은 없었고 경찰들은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냅니다. 경찰은 남편 앨런을 신문했지만 그는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주변 인물들 역시 조사하며 캔디 몽고메리 역시 인터뷰합니다. 경찰들이 신문을 하고 있을 때 시신에서 고무 샌들 무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은 앨런에게 바람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다시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캔디 몽고메리와 바람을 폈다고 고백합니다. 수사는 방향을 잡고 조사하기 시작했고 전에 인터뷰했을 때 캔디가 앨런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 다시 신문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캔디는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 사건 날 일찍 베티를 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살아있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은 캔디가 범인이라는 여러 증거들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캔디는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결국 그녀는 체포됩니다. 캔디의 남편 팻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캔디가 증언석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캔디는 베티에게 이미 앨런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베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티가 어디선가 독을 들고 와
공격하기 시작했고 캔디가 도끼를 잡아 채 그녀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캔디는 베티가 죽기 직전에 쉬 라며 속삭였고 캔디는 그것이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공황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옷을 세탁기에 넣고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기 방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기 방어라면 어째서 도끼를 뺏은 후 도망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에 캔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들 역시 캔디의 변명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캔디의 무죄를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렇게 풀려나게 됐습니다. 캔디와 팻은 이후에 집을 팔고 조지아로 이사해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녀는 이름을 결혼 전 성으로 바꾸고 딸과 함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티의 남편 앨런. 앨런은 아내의 재판 기간 동안 재혼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캔디를 무죄로 만들어낸 변호사는 1999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아마도 캔디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도 캔디가 저지른 일이 과연 자기 방어가 맞을지 의심이 듭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있지만 체포되지 않고 무죄로 풀려난 캔디 몽고메리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1989년 1월 19일 스페인의 작은 마을의 한 농부는 자신의 오두막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침대에서 절대 없어야 할 것을 보고합니다. 침대에는 10대로 추정되는 소녀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15세의 로사리오 가에트 모에드라로 신원이 확인됩니다. 로사리오는 친구인 필라 루이즈 바리가 그리고 남자친구 프란시스코 발레리아노와 캠핑을 하기 위해 5일 전부터 밖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셋은 발렌시아 출신이며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빠져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로사리오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로 인해 그 원인이 약물과다 복용과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지만 몸에서 어떠한 마약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녀의 하체와 성에서 붉은 액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 앞에 4명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성인 사이즈의 것으로 아이들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3명이 찬바람을 피해 창고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약을 복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알약에 중독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로사리오가 사망하자 프란시스코와 필라가 도망쳤다고 판단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월 27일 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이 거리의 쓰레기통에서 절단된 바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쩌면 찾고 있는 10대들 중 한 명의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4월 로사리오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의 수풀에서 로사리오의 남자친구 프란시스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였는데 소문에는 그의 시신이 심하게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혹시 인간 사냥을 한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5월이 됐을 때 또 다른 시신의 일부가 강가 근처를 지나가던 아이들의 눈에 띕니다. 그것은 역시나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18살에서 25살 사이로 추정됐으며 신원을 알 수 없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사람들을 찾았지만 실종이나 가출 등 어떠한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신은 프란시스코의 시신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시기도 맞물렸기에 혹 필라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자신의 여동생은 실종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시신에는 그 상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999년에 또다시 발견된 유골을 필라의 여동생의 DNA와 비교해 본 결과 그것은 필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신들이 발견된 후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로사리오도 프란시스코도 강제로 약물이 주입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사리오의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에 술집에서 그들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술집이 있던 지역은 그들이 캠핑을 하려던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고 그들을 누군가가 태워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린 익명의 인물은 강제로 약목을 투여시켰을 수도 아니면 함께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사리오의 상태에 남자친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갔다가 400m 떨어진 곳에서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추정일 뿐 살인범을 가리킬 만한 어떠한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고 결국 용의자 또한 찾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구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셋 다 1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85년부터 95년까지 23명의 청년들이 발렌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사라졌으며 총 18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위 사건들 역시 동일하게 시신만 발견됐을 뿐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는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알카사 세소녀 살해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누가 고작 10대인 청소년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의 미스터리인 스페인에서 손꼽히는 미해결 사건이라는 캠핑을 떠났다가 살해당한 새 청소년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신고로 이어졌죠. 경찰은 냄새가 풍기는 근원지의 집을 찾았고 집안에 들어간 뒤 냄새가 풍기는 방으로 다가가 열쇠 구멍으로 안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봤고 여성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바로 세우고 집 문을 두드려 똑똑 노크를 하며 경찰인이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트리스 위에 이미 사망한 지 좀 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매트리스 옆 쓰레기 더미 위에 또 다른 시신이 놓여져 있었죠. 오후 3시 45분 강력계 형사들이 범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집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시트로 쌓여 두 번째 시신 아래 놓인 세 번째를 발견합니다. 얼마 뒤 네 번째 미려화된 유해를 발견했죠. 오후 5시 30분 다섯 번째를 이 시신은 두 개의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뒤 벽장 안에 시트에 쌓여 전기코드로 묶인 여섯 번째를
창문 바깥쪽 지붕에서 7번째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미 태거된 집주인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했죠. 그의 이름은 해리슨 프랭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일명 마티라고 불린 그는 1959년 9월 9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그레이엄의 엄마는 노력을 하다 결국 마티를 키우기 어려워졌고 위탁보호시설에 그를 맡기게 됩니다. 위탁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마티는 정말 좋지 못한 일들, 여러 형태의 폭력을 당합니다. 그렇게 여러 보호시설을 옮겨다니다 12살에는 정신장애로 인해 종합병원에 보내지기도 했죠. IQ 테스트 결과 63점으로 확인됐으며 9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엄마는 자리를 잡아갔고 아들과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마티를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만나 여러 방면으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런 원치 않는 나쁜 일을 시키고 뒤에선 돈을 챙겨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친엄마가 알고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됐고 교회도 함께 다니게 됐죠. 마티는 안정을 찾아가며 일을 시작하고 돈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꾸준히 벌다 보니 그는 독립을 하게 됐고 노스 필라델피아 지역의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이사합니다. 20대가 되며 정신병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노스 스트릿에 더 저렴한 아파트를 찾습니다. 1986년에서 1987년 사이 아파트를 임대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마티는 쫓겨납니다. 집을 나오기 전 물병과 몇 개의 옷, 파란색 쿠키몬스터를 챙기고 8월 9일 집을 떠납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지역의 아이들과 농구를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쿠키몬스터 인형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외톨이로 보였으며 술에 취하면 조금 미친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뒤 냄새가 점점 심각해지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던 것이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처음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빈민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나쁜 약과 범죄들이 가득한 곳이었기에 그런 것들의 결과물로 뭔가가 터졌구나 생각했죠. 처음 아파트 입구에 발을 들이자마자 경찰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찾아간 집 현관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냄새는 나는데 다른 방에서 나는 냄새구나 싶어서 다가간 방문은 잠겨있었고 경찰은 무릎을 꿇고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성의 다리가 보였고 경찰은 일어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여러 번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은 강제로 열렸고 그들이 열쇠 구멍으로 목격한 것은 이미 숨을 거둔 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엔 이미 시간이 좀 지나 부패한 모습을 가진 다른 시신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구가 발견됐죠. 이곳에 살던 사람을 찾게 됐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마티를 길에서 체포합니다. 신문이 진행됐고 그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과 어른들의 관계 중에 실수로 교살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후회를 했죠.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증거품으로 압수되는데 마티는 경찰에게 쿠키몬스터 인형을 돌려달라 요청합니다. 물론 증거품이라 돌려주지 않았죠. 검사는 증인을 세웁니다. 마티와 잠깐 함께 살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어른들의 관계를 나누던 중 마티가 그녀의 목에 손을 올리곤 힘을 주었고 어떻게든 반격하여 도망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전 여자친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 살해했다고 말했던 건 역시 증언합니다. 두 번째 증인도 마티가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던 것을 증언했고 나 역시 위협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증인은 마티가 두 명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죠. 왜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개입하지 않았냐고요. 예? 아, 난 그냥 나쁜 이야기나 하러 간 거예요. 라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자기 할 것만 하면 자기랑 관련은 없다는 거였겠죠. 마티의 변호인은
마티가 다중인격장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진에서 해리성 인격장애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선 총 3명의 인격이 보이는데 입이 험하고 나쁜 약 중독자인 프랭크, 다른 두 인격들도 프랭크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쿠키몬스터를 좋아하는 다루기 힘든 아이, 2살 아이 주니어, 자벽부 마티까지 총 3명이었죠. 변호인은 증인에게 쿠키몬스터를 꺼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그것을 들어 올리며 그와 함께 살았을 당시 매일 그가 쿠키몬스터와 대화를 나누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변호인은 처음 5건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의 정신 상태가 어땠었는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마티도 자신에겐 신과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주장을 하며 정신병이 있다고 알렸지만 그럼에도 판사는 그에게 1급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마티는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변호인은 내 의뢰인이 지금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인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걸 뒷받침하듯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티는 쿠키몬스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죠. 마티에겐 최종적으로 종신형과 사형이 내려졌고 형량을 전부 복역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발병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형이 면제됩니다. 마티는 모든 것을 자백하는 10장짜리 자백서를 제출했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여성들과 어른들의 시간을 가지려 할 때 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프랭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진작에 그를 케어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탁시설도 그의 문제를 키우는데 한몫했을 겁니다. 저 때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탁시설은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하네요. 이런 곳이야말로 관리가 되는지 지원받은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진 않는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신병력이 있고 치료도 못했으며 게다가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대 시절 엄마와 함께 살기 전 나쁜 사람을 만나 돈의 목적으로 이용을 당했고 이때 정신적으로 더 심각해졌겠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관리가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티는 현재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됐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마티가 쿠키몬스터 캐릭터를 좋아하고 상황이 무서워지거나 두려워지면 쿠키몬스터를 찾았기 때문에 쿠키몬스터 킬러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우게 됩니다만 과연 이게 맞는 명칭일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가 9살의 지적 능력을 가졌든 정신병력이 있든 그는 7명을 살해한 범죄자입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충분한 벌을 받고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쿠키몬스터를 돌려달라는 말은 참 어딘가 씁쓸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